네, 저는 동양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현재 나와 나의 주변과 또 나의 일상과 그런 공간들이 어떻게 세계와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유근택이라고 합니다. 나한테 다가오는 낯섦이라든가 또 신비스럽다든가 어떤 놀라움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회화적인 언어로 들어오면서 그것이 세상에 이야기할 때는 좀더 어떤 인간 내면의 언어가 될 수가 있고 인간의 위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제가 그 당시에 직면해 있던 어떤 저의 몸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보편적인 언어를 재생산하게 되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그 세상에 대한 질문의 한 형식은 그렇다고 답을 얻자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어떤 질문의 형식을 보여줄 따름이죠. 회화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어서 주안점을 둔 거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화면에서 오는 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가장 극대화시키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동양화스럽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양화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동양화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작업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가 다루고 있는 이 재료들은 그 완벽하게 동양화의 전통적인 재료를 다루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지금, 이 현재의 언어를 전달해주고 싶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관념적인 동양화로서는 불가능한 것들이죠. 단지 나의 언어, 당신의 언어라는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조금 더 확장 개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언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사건의 내용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수 없는 언어들일 때가 많거든요. 그알수 없는 언어들이라는 것이 과연 회화적인 형식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게 결국 질문의 형식입니다. 근데 회화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내가 처음에 했던 질문하고 다를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름은 다른 대로 또 다른 언어가 생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걸 인식시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회화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된다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타이틀은 대화라고 하는 타이틀인데 어떻게 보면 저의 작업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적인 개념일 수 있는 저의 초창기 작업부터 해서 저의 최근 작업까지 하나의 어떤 대상과 나와 대상 간의 어떤 질문과 또 언어들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는 저의 어떤 준해고전 성격의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990년도 초반에 어떤 저의 관심은 저의 인간적인 내면에 대한 언어가 어떻게 회화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또 할머니하고 공교롭게도 대화를 많이 했던 시기였고 할머니를 통해서 많은 영감을 받았고 또 그걸 또 회화화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내면의 문제라든가 시간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끌어내게 됐던 동기가 어떻게 보면 할머니였기 때문에 뭐 할머니와의 역사 뭐 그런 식으로 큰 타이틀이 만들어졌겠죠. 지금 현재 전시되고 있는 40m 그 대작은 어떻게 보면 역사에 대한 역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의 폭력성이라든가 시간의 속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에너지를 끌어내고 싶은 일종의 화가적인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됐죠. 제 초창기 작업에 있어서. 시작은 할머니와의 대화에서부터 시작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이제 저런 커다란 어떤 대서사시 형식으로 나온 거겠죠. 일종의 그 할머니가 살아낸 어떤 역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역사의 그 긴 시간 동안을 살아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어떤 그런 한 인간의 역사가 굉장히 어떤 거대한 어떤 시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언어이면서도 어떤 본질적인 어떤 인간 내면의 언어와 맞물리는 지점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런 어떤 대작으로 나오게 된 거죠. 창밖을 나선 풍경이라든가 또 다섯 개의 정원 시리즈라든가 또 어스인 연작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동양미학이 어떤 다분히 어떤 높이 있는 관념적인 세계가 아니고 바로 땅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땅 위의 언어, 나의 눈높이에서 오는 어떤 인간적인 언어가 그대로 어떤 회화적인 형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타진했던 시기의 작업들입니다. 그 길 혹은 연기라고 하는 작업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의 언어 그리고 어떤 뭐 연기가 가지고 있는 그 타서 올라가고 있는 어떤 공기에 대한 느낌으로 어떤 불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작업은 굉장히 그 당시에 되게 중요한 작업이었죠.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바라본 것이 나의 형식이 되기를 원했거든요. 어떤 역사라든가 어떤 거대 담론보다는 조금 더 나의 회화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걸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눈높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시각적인 문제 그런 부분들이 나의 그림 안으로 끌고 들어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형식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만유사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 모든 것들에 대한 언어거든요. 일종의 세상에 대한 언어인데 그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또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는 어떤 세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만유사생에서는 일단 뭐 만찬 시리즈 중에서 되게 중요한 작업 두 점이 나왔죠. 500호짜리 두 점이 나왔는데 그냥 단순한 우리가 먹고 즐기는 만찬일 수도 있지만 즐기는 만찬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안에는 어떻게 보면 예쁘게 차려지는 음식이 우리가 먹는 거에 의해서 굉장히 어떤 그로데스크하게 뭐 지저분해지고 또 막 파괴되고 그러면서 어떤 이 먹고 먹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바로 만찬의 장소잖아요. 그래서 소멸되고 있는 그런 작업 그리고 또 먹는 것과 먹히는 것이 충돌하는 작업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세계 구조의 어떤 먹고 먹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 관계 그런 것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지만 그것을 조금 더 어떤 사회적이고 어떤 세계에 대한 언어로 확장시키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뭐 잘하는 신뢰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아주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공간이지만 공간에 어떤 식물을 자라게 함으로 인해서 10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일상적인 공간이 아주 무수한 이야기가 증식하고 있는 공간으로 돌려놓는다든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조금 더 현실적인 개념으로 때로는 초현실적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어떤 우리 세상에 대한 언어를 확장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어떤 풍경과 시간은 이제 최근에 한 작업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지금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는 지금의 현 상황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어떤 신문이 타고 있는 어떤 소멸하는 것과 끊임없이 어떤 그 불길이 번져나가고 있는 이 상황과 또 타고 있는 것과 또 타면서 나타나는 어떤 연기의 어떤 언어적인 것들이 교묘하게 결합이 되면서 어떤 지금의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작업이죠. 아마 선천적으로 어릴 때부터 좀 예민하게 반응했던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계절의 느낌이라든가 또 바람이 분다든가 또 가을이 온다든가 큰 바람 속에서 연날리기 할 때 그 즐거움을 느낀다든가 내밀한 감수성이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가 느끼는 것들이지만 내가 느끼는 것은 누구나가 느끼는 것들을 조금 한 번 더 볼 따름이죠. 그 차이가 아마 맞을 겁니다. 글쎄요, 저는 뭐 욕심이 있다면은 어쨌든 저의 회화가 다음 세대에서도 다음 세대 작가들한테도 영감을 주는 작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내가 2000년대에 살고 있었던 이 현재형이 다음 세대에도 그 현재형을 체험하면서 감동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